7월 첫째 주입니다. 자치 경찰 제도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할 자치경찰위원회가 남부와 북부에 각각 꾸려졌는데요.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과 담당 공무원 임용, 예산 정책심의, 사무협의 조정 등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영역이던 치안사무가 자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민서직이 경기도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경기도민 4명 중 3명은 이 기간 경기도정이 잘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도민 7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임기 4년 차에는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전망이 73%, 반면 지금보다 못할 것이란 답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미얀마 현지 일상과 민주화운동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사진 50여 점이 경기 아트센터 광장에 전시돼 날간 관람객들과 함께했습니다. 빼앗긴 미얀마의 봄을 찾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함께한 의미 있는 사진전입니다. 쿠데타 이전인 2000년대 미얀마의 모습과 민주화운동 이후 군부가 살상한 국민 등 평화와 참혹한 현장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여러 울림을 줬습니다. 경기도가 3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이재명 지사와 7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대표, 7개 공모선정시의 시장들이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주 사무소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협약식을 열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백산 추모공원이 개원했습니다.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입니다. 화성과 부천시 등 6개 시가 공동 추진했는데요. 그동안 화장시설이 없어 큰 비용을 부담했던 경기 남서부 지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10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 제품은 총 351만 리터, 시가 46억 원 상당입니다.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적발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무자료 거래 사업자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